올해는 엔비디아가 세계에서 가장 핫한 회사가 돼버렸는데 그 창업자 젠슨황을 보면서 왜 대만에는 저렇게 탁월한 경영자들이 많은가? 그 중화민족의 사상이라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대만을 포함한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어디에 가나 차이나타운이 있고 그들은 서로와 서로를 밀어주고 땡겨주는 그것을 하면서 세계 곳곳에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젠슨 황이 모리스 창에게 전화를 했을 때, 그때 그 어린 나이에 경영자가 전화를 했는데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시작이 결국은 지금 현재 엔비디아를 만들어낸 걸 보면 그 대표적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엔비디아 공동 창업주이자 CEO인 젠슨 황은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2주간 대만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대만의 힘을 상징하는 이 남자는 검은 가죽 재킷을 즐겨 입습니다. 할리 데이비슨 재킷은 1960년대와 70년대를 풍미했던 록앤롤 스타 엘비스 프레슬리도 즐기던 패션입니다. 젠슨 황은 1964년생으로 그의 나이가 4살이 되던 해 엘비스가 가죽 재킷을 입고 TV에 나타났고 9살이 되던 해 미국으로 가서 미국인으로 자랐습니다. It is now my great pleasure to welcome this year's commencement speaker. 켈텍은 2024년 기준으로 총 31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젠슨 황이 켈텍 졸업식 연설을 한다는 것은 대만 출신인 그가 미국 주류 사회에 완벽히 편입되었음을 의미합니다. With Jensen, I had an experience that must have been similar to anyone that might have walked across Memphis with Elvis. 그는 대만 여행 기간 중 기업인들과 뜻을 나누었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My friends, all the CEOs of those companies are here today talking about how we can build the next generation of the world's technology industry. 밤이 되면 거리에 나가 서민들과 어울렸습니다. Here you go, Ivan. Thank you. Right here. I can see you. No, I'm not going to night market later. Don't follow me. Please welcome to the stage. 그는 팝스타처럼 무대에 올라 프레젠테이션 했고 셀럽처럼 팬들에게 서비스했습니다. 대만 일정이 끝나갈 무렵인 6월 5일, 그가 소유한 회사는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2위에 올랐습니다. 하루 만에 2위 자리를 다시 넘겨줬다 해도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3조 달러로 한국, 대만, 독일 증시를 넘어섰습니다. 대만 언론은 그를 3조남이라 불렀습니다. 같은 날 로이터는 그의 이름 젠슨과 광기라는 뜻의 인세니티를 합해 젠세니티라 칭하며 대만의 젠슨 광풍이 불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젠슨 황의 2주간의 활동은 일관되게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IT 신시대입니다. 인공지능 때문입니다. 대만에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왔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여기 대만에 찾아온 엄청난 기회에 대해 토론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세계적 과학기술 중심지가 되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하던 대로 계속 쭉 잘 해갑시다. 같은 메시지를 2주 내내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This is a very exciting time for Taiwan. The age of AI. And Taiwan is at the center. IT 산업이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말은 인터넷 시대가 저물고 AI 인공지능 시대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지난 6월 19일 엔비디아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가총액 세계 1위 규모 기업이 됐습니다. 인공지능 문명 전환기에 돌입했음에도 한국은 과거 인터넷 여명기 때와 달리 사회적 관심이나 국가적 대응 속도 면에서 모두 밀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台湾永远可以当别人的朋友，我可以帮你忙，我们互相互惠其力。但是韩国不行，基辛格以前都瞧不起台湾了。那他今天说什么？说了一句非常恶心的话。他说 IT 产业就是 Intel 加 台湾。老板的动作都告诉你，韩国真的会是这次沦为彻彻底底的 AI 边缘人。是哦。 동센뉴스는 동센미디어 그룹이 운영하는 보수 성향의 보도 채널입니다. 동센뉴스가 만드는 관련 시각이라는 시사 경제 프로그램입니다.
진행자는 류바오지에 출연자는 재경 전문가 황시팅입니다. 두 사람은 6월 초에 타이베이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4에 참석한 인텔 CEO 팻 겔싱어와 AMD CEO 리사수가 한국행을 돌연 취소한 사건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분석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는 이 시점에서 한국은 글로벌 외톨이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삼성은 친구가 없다입니다. 이에 비해 대만은 글로벌 중화민국 네트워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분석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공지능 생태계는 서로 도우며 공존을 모색하는 상생형입니다. 상극적으로 적을 제거하는 위너 테이크스 올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생태계가 어느 한 기업이 모든 것을 다하기에는 기술, 자본, 인력 측면에서 너무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로 필요로 하는 친구들끼리 사교클럽식 짝짓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사교클럽에 들지 못한 외톨이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기업들끼리 서로 협업하면서 서로 사줘야 해서입니다. 글로벌 CEO를 많이 배출한 대만은 이런 인공지능 생태계 특성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Jensen Huang과 Maurice Chang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민족 네트워크의 위력은 대만을 인공지능 생태계 중심지로 급부상시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요 기업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의도적인 왕따는 아닌가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뭐 의도했다기보다 우리가 약간 대응이 아니랬던 것 같고 뭐 저희 보고서에도 비슷한 거 썼지만 대만은 그 글로벌 플레이어 CEO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축하고 있는 그 연합군, 연합 세력 이런 게 있고 우리는 그런 게 없는 것 같고 너무 시간 낭비하고 있어요. 세상의 움직임을 너무 모르고 내부 문제 또는 과거 문제에 너무 집착해서 있는 거죠. 우리는 너무 이 정치에 몰입된 나라여가지고 우리는 529 닝샤 야시장 회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날 밤 만남은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관우, 장비가 맺은 도원결의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젠슨 황과 자리를 같이 한 이들은 대만 IT업계의 원로들입니다. 모리스 창 TSMC 명예회장은 92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젠슨 황의 초대에 응했습니다. 대만의 야시장은 일반 우리의 어떤 그 야시장하고 개념이 달라요. 어떤 산업의 크다는 축이죠. 대만의 자랑이죠. 자존심이죠. 베리 램 퀀타 컴퓨터 회장은 인공지능력이 국력이라 믿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그 세 사람, 네 사람이 가서 모습을 전 세계 언론에다 노출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이죠. 이들 세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엔지니어 출신이란 점입니다. 예, 대만의 정체성을 결부시킨 거죠. 대만의 정체성을 세계 만방에 얘기한 거죠. 인공지능 시대, 이 두 사람은 젠슨 황 이 천하패권을 도모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인물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슈가 담긴 어떤 장면이죠. 하나의 중요한 장면이죠. 인공지능 공급망으로 보면 모리스 창은 AI 반도체 칩 제조 공급망의 상징입니다. 베리 램은 AI 데이터 센터 제조 공급망의 상징입니다. 서민들이 가는 야시장에 가서 서민들이 먹는 음식을. 모리스 창이 인공지능의 머리를 만든다면 베리 램은 인공지능의 몸통을 만듭니다. 그 AI의 리밍, AI 신시대의 리밍. 그래서 현재 刚开始. 그래서 5년, 10년 후에 매년도 很大的 성장. 후에는 源头就是那个台积电嘛，台积电做出来的 chip， 我们才能够有下面的那个产品，最多就是 AI 伺服器的 AI 云端，现在多大，现在很大了，但是那个供应链还没赶不上，所以还要调整供应链。不过还好供应链都在台湾，所以我们台湾就有优势了。베리 램 회장은 대만에서 1등 부자입니다. 모리스 창 명예회장은 16등을 기록했습니다. 대만 부자 1, 2, 3등이 모두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부의 토대를 일구었습니다. 자신들의 브랜드를 지운 채 맥북, 나이키 의류, 아이폰 부품 등을 대신 만들어주었습니다. 대만은 전 세계의 거대한 외주 생산 기지입니다. 대만의 식문화는 대만이 고객 중심의 주문자 생산 방식에 익숙한 문화를 가진 사회임을 보여줍니다. 모든 식당에는 주문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자기가 체크해요. 나 만두 두 개 먹을 거야.
아, 짜장면은 작은 거 먹을 거야. 대만은 작은 짬뽕, 작은 짜장면이 있다고요. 만두도 내가 두 개 먹고 싶으면 두 개, 세 개 먹고 싶으면 세 개인데 우리는 열 개씩 주잖아요. 여기서부터 차이 나요. 정신 문화가 차이가 나요. 이제 상사맨이죠. 대만 상사맨이 진짜 가방 하나 들고 미국에 가서 우리가 PC 어떻게든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80년대 굉장히 그 어떤 그래서 제작 생산을 다 대만에서 동맡아 했었고 그게 바탕이 되면서 이제 반도체로 넘어갔는데 대만은 대부분의 제조업이 다 OEM으로 생산을 했어요. 뭐 노트북을 만든다든가 온갖 종류의 가전제품들을 다 자기네 브랜드가 아니라 외국 유명한 브랜드의 것들을 직접 거기서 생산을 해내는 거죠. 그런 가전 글로벌 가전제품들에서 반도체가 필요했고 그 반도체들은 다 맞춤형 반도체가 필요했던 거고 옛날에는 그런 맞춤형 반도체가 굉장히 수준이 낮아서 그러니까 다 조각조각 주문자들이 원하는 맞춤형 반도체들을 주문을 하는 거였었고 최근까지도 TSMC가 메모리가 아니라 비메모리 형태가 수익을 내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불과 수익을 내기 시작한 게 한 4, 5년도 채 안 된 것 같아 보이고요. 그런 OEM 생태계가 있었던 거죠. 뭐. 네. 저희는 그런 것들이 별로 돈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대기업 두 개가 메모리 쪽으로 돌아서서 아예 그냥 대량 생산을 하는 쪽으로. 고객의 주문 사항을 일일이 챙기는 상거래 문화는 모리스 창에 의해 그랜드 얼라이언스라는 전략 개념으로 발전합니다. 고객사 및 파트너와 연합하는 대동맹 전략입니다. 인텔이 파운드리를 하겠다고 하기 전에 우리의 가장 큰 경쟁자는 삼성이었습니다. 삼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삼성은 R&D를 많이 하고 있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삼성의 전체 R&D 예산은 우리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R&D가 파운드리에 사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랜드 얼라이언스가 있습니다. 인텔의 R&D는 칩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의 그랜드 얼라이언스는 칩 설계와 제작뿐 아니라 전체 고객과 공급업체의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항상 파트너십의 태도로 고객이든 공급업체든 평등하게 대합니다. 완전히 공개적이고 투명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세 사람은 이번 만찬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만찬이 더욱 의미 있게 보인 것은 사흘 후 있을 젠슨 황의 컴퓨텍스 2024 관련 대만대 강연을 앞둔 예비 모임 성격이 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젠슨 황은 대만을 엔비디아와 인공지능 시대를 함께 열어갈 파트너로 공식 선언합니다. 谢谢你, 台湾. 让我们继续为这段 AI 创新之旅 打造一个成功和繁荣的产业。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길목 한 가운데 GPU가 있습니다. GPU의 장점은 인공지능 데이터의 대용량 초고속 처리를 위한 병렬 처리에 있습니다. 주말에 혼자서 순서대로 빨래하고 청소하고 요리하면 이는 직렬 처리입니다. 식구들이 각자 일을 나눠서 빨래, 청소, 요리를 한꺼번에 하면 병렬 처리입니다. GPU는 원래 컴퓨터 그래픽과 이미지 처리를 가속화하기 위해 처음 설계되었습니다. 컴퓨터가 인간이라면 GPU는 시각정보 처리를 위한 전자회로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처리하는 정보의 약 80%가 시각정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인도의 한 젊은이가 눈과 빛,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느낌, 마음과 감정 등 12가지 처소, 12처라는 개념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외부 정보를 입력하고 출력하는 문, 게이트라는 뜻입니다. 이 게이트와 유사하게 20세기에 들어 인류는 증폭과 통제작용을 하는 진공관, 트랜지스터, 집적 회로를 개발했습니다. 전자적 게이트를 만들어서 전류를 차단하거나 흘림으로써 전자산업은 혁명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오늘날 인류는 인간 뇌세포수와 같은 860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손톱만한 크기에 집적할 수 있는 기술에 도달했습니다. 이 트랜지스터 크기는 혈액 속 적혈구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작습니다. 이게 사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냐? 너무 집적도가 커지거든요. 인공지능의 비밀이 조 단위 대용량 정보 처리와 속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인류는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알파고는 챗GPT의 AI가 다릅니다. 알파고의 AI는 무엇이냐면은 가장 최적화된 경우의 수가 무엇인지를 찾아주는 게 알파고예요. 그러면은 챗GPT는 무엇이냐? 챗GPT는 10억 개의 데이터가 아니고 10억 개, 50억 개의 데이터 중에서 새로 그 데이터를 조합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 주는 게 챗GPT예요. 그래서 생성형, 제너리티브란 말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필리포 브루넬레스키는 중세와 르네상스 시기를 잇는 중요한 예술가입니다. 소실점을 사용한 원근법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브루넬레스키 원근법은 특정한 소실점을 사용하여 3차원 공간을 2차원 평면에 현실적으로 표현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온라인 실사 게임에서 사용되는 소실점의 수는 보통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정도입니다. 공간을 형성하는 좌표값 X, Y, Z가 실시간으로 같이 움직이려면 고성능 GPU가 수백만 개의 데이터 값을 실시간으로 고속 처리해야 합니다. 근데 원래 GPU는 총을 쏘는 동시에 그 총 피사체가 어디로 움직이고 피사체 움직이면 뒤에 있는 배경화면도 동시에 움직이는 걸 처리해야 되는 게 GPU였기 때문에 병렬 처리에 있어서는 GPU가 CPU보다 더 적합한 거예요. GPU가 동시에 데이터를 여러 개 처리하는데 적합하다. 이거를 젠센왕이 줄기차게 밀어붙이면서 오늘의 이제 그 AI 시대를 열게 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젠슨 황과 모리스 창의 첫 만남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엔비디아와 TSMC는 팹리스와 파운드리로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엔비디아의 첫 번째 GPU는 1999년 4월에 출시된 지포스 256입니다. 지포스는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혁신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포스를 만들기 전까지 젠슨 황은 결정적 위기를 넘어서야 했습니다. 지포스 출시 2년 전인 1997년 8월, 엔비디아는 지포스 256 사전 모델로 리바 128을 출시했습니다. 이때 젠슨 황에게 남은 돈은 직원 월급 한 달치 정도였습니다. 자금이 부족했던 젠슨 황은 모리스 창에게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The reason why I had to write you a letter was because I called your US sales office repeatedly with no success. 편지를 받은 모리스 창은 젠슨 황에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는데 주변이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제가 아무개입니다. 라고 하니까 젠슨 황이 그랬습니다. 좀 조용히 해. 모리스 창이 전화했어. 그게 우리 비즈니스의 시작이었습니다. But we've never seen impact like what you've made. And on behalf of all of us, you're my hero. 근데 이제 한국의 천재들은 협업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보다 스스로의 그 자기의 입신양명 이런 것들을 좀 중시하는 문화가 좀 있었던 거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정부라고 설명하기는 좀 뭐 하겠지만 2018년 TSMC가 명확히 기술 리더십을 장악했다는 판단이 들자 모리스 창은 과감히 물러납니다. 그의 나이 86살이었습니다. 젠슨 황은 은퇴 선물로 두 사람이 첫 거래를 시작한 과정을 그린 만화 액자를 준비했습니다. TSMC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엔비디아도 없었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액자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모리스 창, 당신이 걸어온 길은 명품입니다. 베토벤 9번 교향곡입니다.